예, 1교시, 2교시는 요약집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3교시, 4교시는 지난주 못한 거 있죠? 계약법 강론 있죠? 그거 책으로 할게요. 자, 먼저 요약집을 잠깐 보세요. 요약집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고 목차를 보세요. 목차 제일 먼저 목차는 총칙하고 다 뭐죠? 물권. 그 다음에 계약법.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범위가 뭐가 됩니까? 시험범위가 민법이죠. 민법. 그 다음에 및. 그 다음 뭐죠? 민사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총 5편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편이요? 5편이에요. 그래서 1편이 총칙이고 그 다음에 2편이 물권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편이 채권이고 4편이 여기 이제 가물가물하죠. 친족이고 5편이 뭐다? 상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권 채권을 묶어서 재산법이라고 명칭을 잡고요. 그 다음에 친족 상속을 묶어서 가족법이라는 명칭을 잡고요. 요건 그대로 총칙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가족법을 중개하는 게 아니고 무슨 법? 재산법 중개를 합니다. 저기 제일 첫 파트가 총칙이고요. 2편이 뭐고요? 물권이고 3편이 그 계약법 위에다가 채권법이라고 쓰세요. 무슨 법이요? 채권법. 채권법 안에 계약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 테마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채권에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죠? 물권에 중국적인 것은 결국 이 얘기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추가 어전은 이것밖에 없어요. 뭐 많이 버셨어? 돈 많이 버셨어? 뭘 통해서? 사고 싶은 거 계약을 통해서 뭐 하겠다? 소유권을 뭐 하겠다? 취득하겠다? 에? 가방을 산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산다든지 또는 뭐야? 아파트를 산다든지 목표는 여기 있을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 뭐하고 뭐에 비교? 물건과 채권 비교인데 얘는 또 왜 갑자기냔 말이야. 그럼 거기 있는 총칙 물건 계약은 뭐예요? 총칙 물건 채권 계약은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제목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있어요? 민사 특별법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죠? 그죠? 그럼 앞에 거 세 개가 뭐고? 민법.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예요? 책 제목이. 책 제목이 여기 있잖아요. 민법 및 민사특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세 가지가 민법이고 맨 마지막 게 뭐다? 민사특별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을까? 이거는 이 민법이 일반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법? 일반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은 민법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민법 자체를 고치면 되는데 이 고치기 굉장히 힘들어요. 민법은 개정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임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민사특별법은 공부하는 요령이 이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다? 문제를 확인하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여기다 하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뭔가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이게 여기를 보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뒤에 뭐가 다른 게 있단 말이야. 연결돼 있다는 거. 연결돼 있는 거. 그 연결된 걸 자꾸 연습하면 저절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순서를 뒤바꿔서 할 거예요. 끝에 뭐부터? 민사 특별법부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특별법은 그 자체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법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연결되어 갈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법을 잘 관리하시면은 일반법 이야기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민사특별 첫 번째가 제목이 뭐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 채권의 계약에 임대차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대차요? 무슨 대차? 임대차에 뭐 문제가 있어. 네? 그 임대차에 뭐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다? 주택 임대차하고 또 하나가 있어. 뭐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임대차에 뭐가 왜 임대차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런 의문점을 한번 가지신다면 연결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무슨 법률이요? 물권에 가면 저당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권? 근데 사람들이 저당권을 잘 활용을 안 하고 이전에 이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 담보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가등기는 본등기하게 되면 그냥 소유권을 가져가거든요. 그 채권자들이 옛날에 저당권을 좋아하지 않고 뭐야? 가등기 담보를 통해서 채권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 고리 대금업자라 그러나? 고리, 고율의 이자를 가지고 네?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등기 담보에서 폭리 취하는 것을 막자. 그래서 맞는 법이 무슨 법? 가등기 담보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채권자의 폭리를 뭐하자? 막고 어디로 돌려보내자? 예? 일반법 저당권으로 가서 하는 것이 훨씬 뭐다? 낫다. 뭐 선택하는 것보다 가등기 담보보다는 뭐가? 저당권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뭐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게 무슨 법? 거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야. 그러니까 민사특별법의 일본은 채권법 임대차하고 연결되어 있고, 첫 번째 제목이 뭐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무슨 법?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은 그 계약법 강론에 임대차가 있거든요. 그 임대차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뭐다? 주택 임대차랑 상가 건물 임대차. 두 번째 가등기 담보는 물권법에 뭐요? 담보 물권에 뭐요? 저당권 대신 채권자들이 가등기 담보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 규율해서 만든 법. 그래서 저당권하고 연관이 있고, 세 번째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물권법에 4의 소유권이 있을 거예요. 무슨 권? 그 소유권에서 자 건물이 자꾸 올라가 이렇게 예? 올라가서 그 특별하게 만든 법이 바로 뭐 집합건물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건물 구분소랑 연관돼 있다. 무슨 소유요? 그 3은 물권법 소유권의 그 구분소유란 용어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옛날에는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갔어요. 이렇게 옆으로. 근데 구분해가지고 공동 화장실, 공동 뭐요? 예? 뭐 세면 있잖아요. 수도 있잖아요. 이걸 예상했는데 자꾸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어디로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고층화되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무슨 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소유랑 연관이 있다. 무슨 소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은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거기 물권법에 소유권이 있죠.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법이야. 그럼 그 제목이 뭐예요 결국은? 이걸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즉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자꾸 등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서 뭐 하지 말고 등기하지 말고 누구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3번 4번은 물권법에 뭐하고 연관이 있다? 소유권 연관이 있고, 가등기 담보는 물권법에 담보 물권에 저당권과 연관이 있고, 주택 임대차랑 상가 임대차랑 어디랑? 채권에 뭐랑? 임대차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응?
그럼 이제 그 중에 첫 스타트가 바로 뭐다? 주택 임대차랑 상가 건물 임대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책자 딱 넘기시면 215페이지 딱 펴시면 책을 받아보시고서 무슨 느낌이 드셨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책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냥 유학집에 그냥? 네? 유학집, 같지 않은 유학집이에요.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표가. 그래서 공부하는 요령은 힘들다 그러면 그 표 따라서 빡빡, 표 따라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요, 표 따라서. 그 표 중심 언저리 항상 뭐가 있다? 핵심적인 게 있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표. 그래서 일부러 표를 갖다 붙였습니다. 물론 이제 인쇄 상태가 조금 뭐야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자, 먼저 215페이지 보시면 주택 임대차 들어가기 전에 자 왼쪽에 전세권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중앙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한테 뭐 설정했다? 전세권 설정했어. 그러면 이제 이쪽 보세요. 갑이 있는데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전세권이 소속이 어딘가 생각해야 되죠. 그럼 여기 이 총칙은 아닐 것이고 물권 아니면 뭐야 채권 둘 중 하나란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소속이 어디다? 물권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물권. 그러면 물권이 뭔지를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감지하셔야 되죠. 물권. 자, 그럼 물권 종류가 먼저 떠올라야 돼. 물권 종류는 8개. 몇 개? 손가락을 펴보세요. 물권 개수는 8개입니다. 점소, 지, 지, 전, 유, 질, 저. 점, 소, 지, 지, 전, 유, 질, 저. 일단 8개로 딱 때리세요. 아셨어요? 다음에 채권의 계약은 어차피 지금 해야 돼 이거 물권하고 뭐야 채권의 계약이거든. 그럼 채권의 계약은 손을 5개 다 펴세요. 14개야 14마디 3, 4, 12, 2개 14개. 근데 14개인데 시험 범위는 돌려서 3개 매매, 교환, 임대차 해볼게요. 물권은 말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계약은 돌려야 돼. 왜? 이건 마디를 한 거니까 3개니까 해볼까요? 물건은 몇 개? 8개. 점소, 지지, 전, 유지일자. 됐죠? 계약은 몇 개? 14개인데 시험 범위 몇 개? 3개. 뭐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전세권은 소속이 어디다? 물권. 물권 소속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용인 물건은 전부 다 등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된 전세권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에 뭐 된 것? 등기된 전세권. 됐죠? 그럼 등기 해놓고 출발했죠? 그러면 이쪽에 만약에 이쪽에 을은 노란 을은 임대차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대차요? 노란 임대차. 이 사람 무슨 대차? 임대차로 합시다. 자, 그럼 임대차는 소속이 어디예요? 채권이죠? 방금 전에 채권의 계약은 몇 개? 전형계약이 14개. 무슨 계약? 전형계약이 14개인데 그 중에 세 중 하나, 마지막 거 뭐예요?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 요구하는 권리를 임차권이라 한다. 무슨 권? 그래서 임대차에서 임차인에 걸리는 임차권. 근데 이거는 등기 안 된 임차권. 이렇게 연습한다. 뭐 안 된 거요? 그러면 등기를 갖췄다는 것하고 안 갖췄다는 얘기는 이해관계가 달라지겠죠? 그럼 갑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을병이 혹시 주인이 바뀌었어. 소유자 바뀌는 것은 매매. 매매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을로 병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병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그러면 소유권. 뭘 취득하죠? 물권을 취득하죠. 자, 소유권은 등기돼 있어야 안 되셔야 돼요? 그 물권에 등기된 소유권이겠죠. 563조 매매, 186조 등기,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뭐가 바뀌었어? 수유자 바뀌었을 때 이 을은 보세요. 물권 등기된 전세권과 물권 등기된 소유권이 충돌했습니다. 서열 어떻게 돼요? 서열이 네? 누가 이겨요? 누가? 전세권이 이기지 뭐. 왜? 빠르니까. 등기가 누가 빠르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건 을구 갑구. 전세권은 무슨 구? 네? 그럼 소유권은 무슨 구? 구가 같아 달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 구가 다를 때는 별구. 별도다. 구가 같으면 동구. 그럼 같은 구에서는 그 구 안에 순위 번호 가지고 서열을 결정하고, 구가 다르면 순위 번호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가지고 따진다. 그건 어디서? 공시법, 등기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민법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슨 순? 시간순. 그래서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럼 뭐가 바뀌어도? 주인 바뀌어도 저 전세권자는 흔들리지 않고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뭘 대항합니까? 뭘 대항하냐고. 맨날 대항한다고 얘기해놓고 물어보면 정확히 몰라. 아니,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야? 전세권자 원하는 게 뭐야? 아니, 갑하고 맺었던 계약 기간 끝까지 뭐하고 사용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뭐 전세금 반환 받아가는 거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소유자랑 맺었던 계약 기간 있잖아요. 중간에 소유자 바뀌었지. 소유자 바뀌어도 뭐야? 전세권자는 나머지 계약 기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뭐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세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대항하시던 얘기야. 근데 기간이 끝났어. 근데 얘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주인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이상한 주인 넘겨줘가지고 돈도 못 받게 하고 네가 내놔. 우리 누구한테 가서 갑한테 가서 혹시 그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가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얘기 언제적 얘기인데 다 넘겼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말이 되는 소리 하냐? 또 둘이 싸움 붙었어.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해 줘야 돼? 주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이미 이게 뭐 할 때 매매가 됐으면 다 누가 가져간 거다. 병이 가져가니까 병한테 달라. 어느 게 맞아요? 그래, 여기 그 판단 기준이란 말이야. 왜? 바뀌었을 때 그대로 뭐 안고 갔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따라서 전세금은 갑 또는 병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오직 누구한테만? 그게 판례 태도야. 근데 굳이 판례 태도 가지 않아도 이 표에서 그냥 느끼시면 돼. 자, 그런데 여기 뭐 안 된 거? 등기 안 된 임차권은 바뀌기 전까지는 계약했으니까 주장할 수 있었잖아. 근데 뭐 바뀌니까?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 대항할 수 없는 거야? 아, 등기 안 된 임차권하고 등기된 소유권이 붙으면 당연히 뭐야? 이자가 이기죠. 그래서 뭐하고 뭐가 붙으면? 물권과 채권이 붙으면 원칙적으로 물권이 뭐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매매가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렇게 나와. 매매가 뭘 깨트린다? 깨트립니다. 매매하게 되면 전소유자, 신소유자,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이랑 전소유자랑 같은 사람이지.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럼 매매면 신소유자는 소유권 물권이지, 임대차 임차는 임차권 채권이지. 그러니까 매매가 임대차 뭐 하는 거야? 매매는 임대차 깨뜨리는 거야. 매매의 소유권하고 임대차의 임차권. 그러니까 뭐야? 소유권이 뭐를? 임차권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임차인 아웃된다. 그 얘기. 뭐 된다? 지금 보증금 누구한테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넘기면 안고 가요? 안고 안 갑니까? 보통은. 보통 이거 안고 가는 게 맞아. 근데 갑하고 병하고 둘이 짜고서 얘가 그냥 튀어가고 수익권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에서 나는 모른다. 이래버리면 곤란스러운 거야. 그러면 아웃되는 것도 종류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주택도 있고, 뭐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공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 사무실, 공장 이런 사람들은 비록 아웃되더라도 컴백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컴백홈 해서 집에 가서 잠잘 곳은 아직 남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뭐야? 내가 다시 일어설겠다라는 의지를 삼을 수가 있는데, 주택에서 쫓겨나게 되면 지붕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지붕이 뒤집으면 이 홈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다른 건 몰라도 뭐는 막자. 주택 지붕이 뒤집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해서 국가가 나섰죠.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나서 만드는 무슨 법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탄생시킨 거예요. 먼저 제일 먼저.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면 상가 임대차는 거기다 숟가락 두 개만 얹어놓으면 돼. 뭘 제대로 파악하면? 똑바로 얘기해봐. 주택 임대차를 알면 상가는 갖다 숟가락 두 개 얹어놓으면 끝이야. 근데 주택 임대차를 모르고서 가서 추구라고 뭘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거야 이게. 박자가.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데 뭐한다? 시간 소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웃되는 것을 아웃되지 않도록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X를 갖다 뭐로 고치겠다는 거야? X를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이 무슨 법이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건에 등기된 전세권, 이 등기와 같은 역할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물건에 뭐와 같은 역할? 등기와 같은 역할은 뭔가 있어야지 해준다는 얘기야. 임대차 그것만은 좀 보호할 수 없단 말이야. 왜? 임대차 계약서는 언제든지 가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와 같은 역할하는 거. 그게 뭘까? 왜 또 해필 또 그 많은 것 중에서 확정일자야. 땡! 틀렸어. 네? 뭐예요? 뭐 알고 있어. 아니 등기 알리는 게 뭐였냐 말이야. 알리시는 게 그래요. 주민등록이라고. 뭐다? 예.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16페이지 보시면 자 왼쪽 오른쪽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죠. 하나는 뭐고? 주택 임대차를. 하나는 뭐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를 잘 알면 거기다 숟가락 두 개만 얹으면 상가가 해결되잖아. 응? 왜? 같은 것도 있고 조문이 같은 게 있고 똑같아. 예? 약간 다른 것도 있단 말이야. 아셨어요? 그럼 대항력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까? 대항력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그 이기려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등기된 전세권만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안 해주고 채권에 등기 안 된 임대차로 살고 있다가 집이 뭐가 되면 매매가 되면 새로운 물건에 대항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지.
주택 인도 받아서 가서 뭐 한다? 주민등록. 그 주민등록이 바로 뭐야? 아니 자꾸 확정일자 하라지 말라니까. 확정일자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얘기야. 전혀 관계 없단 말이야. 그거는 왜? 그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왜? 처음 배울 때 뭐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확정 제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주택 인도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의 등기와 같은 역할하는 게 뭔가 알려야 되잖아. 그 알리는 게 뭐 밖에 없다? 주민 등록 밖에 없어. 왜? 국가에서 뭐 하는 거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가서 뭐 하라? 주민등록. 두 가지야. 주택인도하고 뭐다? 주민등록.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서 뭐 하냐면,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사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멋있게 표현한 게 뭐야? 주택 인도를 한 거고, 전입신고 가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주민 등록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택 인도를 멋있게 표현한 말은 뭐야? 그쵸. 점유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현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뭘 갖추고 있어야 돼요? 주민 등록을 하란 말이야. 대신, 전입신고한 날짜, 그 날짜로 인정 안 해주고, 하게 되면 다음날 뭐다? 오전 0시를 딱 찍어줘. 이걸 왜 찍을까? 이게 같은 당일날 하루 차이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집을 가서 주민등록하는데 집주인이 은행에 그 주택을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 있단 말이야. 무슨 거? 그러면 이게 저당권하고 같은 날짜인지 그 앞에 있는 건지 뒤에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럼 분쟁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애매모함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 딱 결정했어. 언제? 다음날 몇 시? 오전 0시 딱 찍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갖췄다? 대항력 갖췄다. 근데 주택임대차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뭘 갖춰라? 대항력을 갖춰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출발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참 나중에 이 대항력 갖춘 이것 때문에 여기 항상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처음에만 갖추면 된다. 아니다. 계속 돼야 된다. 키워드 이게. 대학력은 가서만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주민등록을 옮겼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야. 다시 주민등록 했어. 그럼 주민등록 그때부터야.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살짝 이사 갔어. 대응이 없어져요. 근데 이사 간지 안 간지 잘 몰라. 그거는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지. 중간에 살짝 뭐야? 주민등록 그대로 두고 살짝 뭐야? 다른 곳에 뭐야? 살다가 살짝 올 수도 있잖아. 몰라 아무도 그거는. 그래서 이건 잘 입증하기 어려운데 뭐는? 이거 입증하기 쉽잖아.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주택 인도받은 뭐 한다? 주민등록. 그러면 주민등록을 제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호를 못 받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주민등록 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 가장 키워드 나오는 게 뭐냐면 다 가구하고 다세대다. 다 가구 뭐 알아요? 자, 다 가구는 건물이 한 동이야. 건물이 몇 개요? 건물이 한 동. 자, 소유권이 하나다.
각각 구분되어 있다. 하나야, 하나. 이런 걸 보고서 일물일권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다세대는 건물이 한동안 맞는데 소유권이 하나가 아니고 소유권이 여러 개, 여러 개 딱딱딱딱딱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중요한 법률 용어 구분 소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다. 각각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다 가구와 뭐하고? 그럼 이런 얘기지. 다 가구는 뭐가 안 돼 있고 구분 소유가 안 돼 있는 건물이고 요거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가구가 있는 다가구가 있는 건물 다세대가 있는 건물 밑에 이게 땅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네? 땅 번호를 뭐라 그래? 땅짓자 번호 할 때 뭐요? 집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원은 항상 필수지. 집원조차 틀리면 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집원은 반드시 뭐다? 필수야. 필수. 근데 다가구는 호수가 주인이 정해놓은 건 임의적인 거지. 그래서 다가구는 집원만 일치하면 되지. 호수가 좀 뭐해도 틀려도 주민등록으로 인정을 해줘. 제대로. 근데 무슨 세대는? 다세대는 모두 일치해야 되고 플러스 뭐까지? 당연한 거지. 왜? 각각 소유자가 다른데 엉뚱한 것에다가 주민등록하게 되면 보호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뭐요? 다세대가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항력 주민등록 있죠? 예? 그 위에다가 여섯 글자만 딱 적어 놓는 거야. 어디? 대항력 있잖아, 여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 위에다가 구구절절 쓰지 마시고 여섯 글자만 적어. 다가구, 반대화살표, 다세대, 빈 여백 있잖아. 그렇고 이 중앙에다가 구분 소유만 적어놔. 더 이상 쓰지 마. 무슨 소유요? 그러면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어차피 소유권 하나에서 노는 거니까 주인이 붙여놓은 호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다세대는 각각 구분 소유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아니 호수가 맞아야지 보호받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분 소유라는 이 법률 용어를 건드렸어. 무슨 소유? 엄청난 용어야. 이거 엄청난 용어. 구분소유 이게 어디랑 연결돼 있어? 아까 집합건물법하고도 연결이 있단 말이야. 무슨 법? 자, 구분소유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토지 일부 구분소유 될까요? 토지 일부 구분소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힌트 215조 화살표 건물 구분 소유 이렇게 돼 있어. 215조 명칭이 건물 구분 소유야. 힌트 드렸어. 자, 토지 구분 소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215조 제목이 건물 구분 소유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 이유 그게 아니고 토지가 구분 소유가 되면 아니 제목이 부동산 구분 소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근데 토지 안 되기 때문에 제목이 건물 구분 소유야. 그러니까 읽으실 때
그냥 건물 구분 소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부동산 중 건물 구분 소유야. 부동산은 토지 정착물이죠. 정착물 중 가장 대표가 건물이지. 그러니까 토지 건물 중 건물 구분 소유니까 토지는 구분 소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 싸움에 용어. 알고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주인 허락 얻어서 증축을 했다. 뭐 했다? 증축. 갑 건물인데 을이 허락 얻어서 증축했어. 자, 그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합니다. 응? 그 누구 거야 전체가? 갑고. 그죠? 대신 증축 비용 달라고 요구하면 돼. 근데 기존 건물에 허락 얻어서 증축했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기존 건물에 뭐 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축 부분 누구 거? 을 거죠. 이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고만 썼지. 그 긴 용어를 네 글자로 줄이면 기존 건물에 증축했는데 증축 부분이 구분 소유 대상이 안 되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고 구분 소유 대상이 되면 부합하지 않는다. 그때 무슨 소유? 그러니까 건물 구분 소유니까 토지는 구분 소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뭐가 있으면 독립성 있으면 인정하는 게 바로 뭐다? 구분 소유란 얘기야. 이걸 지금 제가 어디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가가하고 뭐야 지금? 다세대 구별 기준은 뭐구나? 구분 소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가고는 뭐가 안 돼 있는 거야? 구분 소유 안 돼 있는 거니까 집업만 일치하면 되고요. 호수가 좀 틀려도 관계없단 말이야. 근데 다세대는 각각 구분 소유 있으니까 집원 일치 플러스 뭐까지? 호수까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가장 기초를 거기 잡으세요. 무슨 능력? 주민 능력이야. 다가고 뭐요? 다세대 때 키워드는 무슨 소유? 구분 소유. 그럼 이제 그 앞페이지 가보세요. 215페이지. 자, 표를 보니 왼쪽은 전세권이죠? 소속이 어디다? 일반법 해볼게요. 일반법, 민법, 물권 등기된 전세권이죠. 등기한 날짜가 10월 8일이네. 그럼 언제 갇혀요?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야 10월 8일이야. 정신 차리세요. 예? 그 내가 잘못 적었다 그게. 잘못 적었네. 아 맞다 맞아 죄송했네. 자 거기 10월 8일 있죠? 10월 8일날 등기됐으니까 언제? 10월 8일날 딱 갖춘 거야. 아셨어요? 다음날이 아니에요. 등기는 족보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야. 등기는 올라가는 순간부터 뭐 한다? 바로 시작하는 게 등기지. 그죠? 자, 근데 우측에 주택 임차권 있죠? 등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주택 인도 받았죠? 점유했죠? 11월 1일. 주민등록은 11월 5일. 대항력은 언제? 그러니까 등기는 올라가는 즉시고요. 특별법 주민등록은 다음날 오전 0시죠. 차이 비교하겠죠? 자, 그러면 정의 등기한 날짜가 며칠이에요? 11월 10일이니까 전세권 등기 날짜가 10월 8일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빠르니까 대항할 수 있죠. 또 대항력 날짜가 11월 6일 오전 0시가 정해 등기된 날짜보다 빠르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야? 대항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주택 임차권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시죠? 소속이 어디야? 채권인데 지금 이게 무슨 법 보호를 받아? 아니 특별법 보호 받잖아. 그래서 주택 임차권 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임차권의 물권화.
그 임차권 앞에다가 부동산 적으면 더 멋있어. 부동산 임차권의 뭐예요? 물권화. 주택임대차법업상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 그 임차권이 뭐가 된다? 물권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뭘 대항합니까? 전 주인과 맺었던 계약기간 나머지 끝까지 살고 보증금을 누구한테? 정입니다. 또 전 소유자한테 가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특별법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므로 보증금을 신소유자가 안 주면 전 소유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럴듯하지? 아닙니다. 아니 물권 전세권도 가서 누구한테 받는 건데 신소유자인데 이건 물권화 시킨 것 뿐이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는 같단 말이야. 누구한테만? 신소유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표를 보세요. 표를 보세요. 자 주택인도라고 그랬죠? 네? 주택인도라고 그랬죠? 인도를 뭐라 한다? 점이죠? 점유가 직접점이야 간접점이야? 직접점이죠? 뭘 자꾸 써 쓰기는 거기다가 무슨 점이요? 직접점입니다. 근데 가끔 을이 살고 있다가 주인 동의 얻어서 전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이제 무슨 점유가 되죠? 간접점유가 될 수가 있죠. 힌트 드릴게요. 자 주임법의 주민등은 직접점유자 주민등록을 의미합니다. 힌트 드렸어요. 자, 간접점유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어. 간접점유자는 보호를 받을까 못 받을까? 두 번째, 간접점유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보호 받을까 못 받을까? 네? 보호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은 누구다? 직접점유자입니다. 자 218페이지 가세요. 자 박스 밑에 가로 1번 다가구 주택 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 다세대 있죠? 집은 옳게 기재했고요. 다 똑같이 집은 옳게 했죠? 아우 근데 뭐야? 호수를 잘못 기재했어. 다가구는 대항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되네. 다세대는 안 되네. 왜? 이제 멋있게 용어 나오잖아. 무슨 소유? 구분 소유. 그게 바로 그 용어 쓰는 거예요. 용어. 구분 소유가 안 되어 있는 다가구. 구분 소유가 있는 다세대. 됐죠? 다음 두 번째 3, 4, 5, 6 있죠? 자 보시면은 간접점유자 주민등록이 안 돼 있고 직접점유자 주민등록이 있으면 간접점유자 보호 받아 못 받아? 받죠? 근데 간접점유자 돼 있고 둘 다 돼 있으면 그 뭐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자, 다섯 번째는 간접점유 돼 있는데 직접점유자가 안 돼 있네. 보호 받아 못 받아? 못 받네.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간접점유자 주민등록을 볼 필요 없고 누구?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게 항상 간접점유자가 보호를 받습니까? 그러면 간접점유를 봐봐야 답이 없어. 옆에 누굴 보라고 여기. 특히 마지막 시험의 키워드는 그거야. 이 사람이 보호를 받는 묶어들랑 걔를 보면 답이 안 나와. 이 옆에 사람 말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배가 아프면 왜 손을 따? 배를 따지.
아니 배가 막 소화가 안 돼. 그럼 뭐야? 배를 따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바늘로. 근데 어딜 따? 그러니까 여기 아프다고 여기로 오는 게 아니고 어디? 지금도 간접점이 제가 부호를 받습니까? 물어봤잖아. 그러면 간접점 주인을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어디? 그게 요령이란 말이야. 그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간접점이라는 의미가 없네.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접점이자 직접점이자 나오면 직접점이자가 점유하면 간접점이자 점유하는 거고, 직접점이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간접점이자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제가 침탈이면 이쪽도 침탈이고, 제가 침탈 아니면 침탈 아니고, 직접점이자가 204조를 쓸 수 없으면 204조 못 쓰고, 쓸 수 있으면 쓰고, 저렇게 그러잖아. 그러니까 간접점유자는 그 사람 보면 안 되고, 누구? 중요한 거 얘기했어 지금. 간접점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주택 인도하고 뭐야? 주민등록할 때.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